육경철청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물자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의 위험이 고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경찰 관서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여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북 물자 살포 등 위험행위를 제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황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